하죠. 슬레이트. 안녕하세요, 평카 언니입니다. 저는 오늘 쿠션을 샀는데 다시 보고 다시 넣는데 또 다시 빼야 되는 상황. 이렇게 예쁜 쿠션을 샀습니다. 주문 제작하여 이렇게 포근하고 예쁜 그린빈 쿠션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 원인데 여러분이 살 때는 25,000원 정도 할 거예요. 나한테 만 원을 준대. 그래서 세 개를 사갖고 3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얘네 둘이기도 하지만 여기 QR 제로페이 QR 결제로 하려고 제가 지금 결제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붙어있는 거 보셨죠? 편의점에서도 많이 붙어있는데 여기는 편의점에 가면은 바코드를 보여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저는 쉽게 가겠습니다. 네이버를 눌러서 여기 네이버에서 그냥 네이버를 누르면 여기 QR 체크인은 많이 해보셨죠? 열나나 안나나 그리고 페이로 들어갔어요. 6,500원의 포인트가 있고 여기에 보면 현장 결제하기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그죠? 현장 결제하기를 눌러서 여기 보면 네이버 페이로 하면 안 돼. 멤버십이 있고 여기 제로페이가 있어요. 요걸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수료 없는 그 결제 코드가 나와요. 이거를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 찍으시는 데에다가는 보여주면 되고요. 저는 얘를 촬영을 할 거잖아요. QR을. 그래서 여기에 촬영하기 여기 있습니다. 이 버튼이 좀 더 컸으면 좋겠지만 촬영하기 해서 자 아이고 제로페이에서 촬영하기 하고 요렇게 해볼 겁니다. 오! 벌써 찍혔어! 금세 찍혔어. 다시 할래요. 너무 빨리 돼가지고 안되겠어. 자 요렇게 해서 딱 찍혔습니다. 네. 087...에서 3...... 3만원 결제하기. 그린비 매장 이름 확인하셔야겠죠? 그린비. 네. 여기서 결제하기 누를 겁니다. 그러면 비밀번호 하라고 나와요. 비밀번호는 좀 쉬워요, 비밀번호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결제되어 보기. 이렇게 나옵니다. 결제 완료. 현장 결제로 해서 3만원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로페이 쓰기 참 쉬워요. 네이버에서 네이버페이 말고 가맹 뭐 말고 제로페이 누르시면 QR 찍기 아래 버튼 눌러서 찍으면 금액 하고 보내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장님한테 오늘 돈이 가느냐? 아니에요. 이틀 있다가 10원도 안 띄고 그냥 3만원이 그대로 갑니다. 또 신용카드나 다른 페이, 카카오페이 뭐 이런 데들은 띄고 온단 말이에요. 29,000 땡땡땡땡 이렇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출이 8억 원 미만일 때 8억 한 7억 9,900만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매출이. 그래서 0% 제로페이니까 그래서 이거 결제하면 3만원이 그대로 이틀에 쏙 들어옵니다. 사장님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